안녕하세요. 오늘은 딸기 우유 만들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시거나 이제 방과 후 수업 또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가공식품의 영향, 이런 것들을 요즘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교육을 하실 때에도 저희 ES 식품원료의 원료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교과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확인할 길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딸기 우유 만들기인데요. 딸기 우유 만들기. 이렇게 패키지를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딸기 우유 하나를 만드는데, 라벨 사항을 체크해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딸기 우유가 빨간색이 많았는데 하도 이 딸기 우유 또 코치닐 색소, 색소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딸기 우유인데도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우유도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패키지는 빨간색으로 나옵니다만 이렇게 키트에 사용되는 모든 그 원료가 다 들어가는 트렌드는 이전 트렌드고요.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나 향이 조금씩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적인 목적, 여전히 이제 빨간색 딸기 우유나 노란색 바나나 우유를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이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가공식품의 영향을 알려주는 데에는 이것만한 키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체중 또는 당뇨 이런 성인병에 대해서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가공식품이 얼마나 그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좋은 교육 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기 우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치닐 색소나 적색 색소가 많이들 쓰였는데요. 코치닐 색소가 이게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딸기 우유 실험을 하기에 적절한 희석을 해서 딸기 우유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고요. 그 딸기 우유에 들어가는 기본 가공유, 가공유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여기에 다 종합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이것도 한 모듬 정도가 활용하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교육을 하시고 이 원료들 다 투입을 해서 얘들아 한번 먹어봐라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살균 과정, 그러니까 딸기 우유는 공장에서 투입과 살균 또 나중에 검수 과정을 거쳐서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교실에서 이 원료들 다 투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섭취를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맛보는 정도는 뭐 어떻게 뭐 제가 그것마저도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생산 공정과 살균 공정을 거친 상품들이 시중에 나오는 것이고 이건 실험을 통해서만 실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 우유 만들기와 바나나 우유 만들기 또 포도 주스 만들기, 오렌지 주스 만들기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장해서 수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딸기 우유 만들기 키트 소개였습니다.